はちょっといつもと撮ってる場所が違うっていうこと分かりますか？はい、やっと引っ越しをしたんですけど、もう2ヶ月ぐらい前からずっと引っ越しします、します、します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やっと6月になって引っ越しができましたので、今日は、まあ、コメントにも引っ越ししたらなんかソンジプテリ家の紹介も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コメントもありましたので、今日は本当にちっちゃい 1K の家なんですけど、でも一応紹介の動画を撮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と今日は久しぶりに全部韓国語でやろうかなと思います。じゃあ早速玄関からお見せします。진짜 현관도 별거 없죠? 바로 들어오자마자 세탁기가 여기 있어요. 양말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열쇠랑 우산을 걸어놨고, 바로 옆에는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틀, 그리고 시리얼이 있습니다. 되게 냉장고가 조그만데 둔 게 진짜 딱히 별로 없어요. 토마토랑 계란이랑 우유랑 물, 케첩, 타바스코 이 정도고, 냉동실에는 민트초코만 한 가지 있습니다. 킷캣이랑 초코민트 가리개가 있고, 중간에 있는 얘는 페브리즈예요. 싱크대도 진짜 평범하고, 밑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되게 크게 있습니다. 위에도 있어요. 위에는 뭐 이런 거? 컵. 얘는 이케아에서 산 컵이고, 얘는 다이소에서 산 컵이고. 되게 간단하죠? 바로 옆에는 여기가 목욕하는 곳인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옆에는 화장실, 아니 변기, 위에는 이거 뭐냐 디퓨저랑, 얘는 아유 보이지가 않는다 키가 나와가지고 수건. 그리고 여기가 목욕하는 욕조예요. 들어가면 여기 욕조가 있고, 거울, 여기 바디로 바디 뭐냐 옷 씻는 거, 샴푸린스, 그리고 세면대는 진짜 평범합니다. 뭐 뭐냐 바디로션 뭐 이런 거 있고, 밑에는 제가 쓰는 기초 화장품들, 여기는 뭐 약이랑 그런 것들, 얘는 그 뭐냐 워터 플로스라고, 그 물로 치아 사이에 낀 거 빼는 거, 그다음에 칫솔, 그리고 얘는 수건. 이거는 앞머리 자르는 가위예요. 왜 애기가 소리를 지르네. 아무튼 이 정도 하고, 자 여기에는 정면을 이렇게 문이 흐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 앞에는 이렇게 바로 선풍기가 있고, 얘는 옷장인데 옷장이 안에 진짜 커요. 이 집을 고른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옷이 이렇게 막 있고, 위에는 이불, 캐리어, 가방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수납 엄청 잘 되는, 여기 옷으로 가려서도 안 보여서 그렇지 안에 뭐 엄청 되게 많아요. 얘는 어제 산 아령인데 잘못 썼어. 2kg 살려고 그랬는데 3kg 사가지고 들지도 못하고. 천장엔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아 진짜 조금 전까지 햇빛 완전 쨍쨍했는데, 아무튼 여기가 침대예요. 침대고, 얘는 뭐냐면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대한항공에서 받은, 마일리지로 산 거. 음악을 한번 틀어볼까?
침대는 다 이케아에서 산 침대입니다. 이불도 전부 다 이케아에서 샀어요. 그리고 이 수건은 뭐냐면 그 베개 커버를 매일 빨 순 없으니까 커버 위에다 두고, 이 커튼도 아마존이 아니라 뭐냐 이케아에서 산 건데 이 안마 커튼이거든요. 안마 커튼인데 안에 안마 커튼 한 개 더 있어. 완벽한 안막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위에서 들어온다는 거. 여기가 베란다? 베란다인데 밖에는 제 속옷이 널려 있어서 보여드릴 순 없고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깔끔하죠? 커튼은 얘도 안막이긴 한데 얘도 안막이긴 한데 약간 길이랑 이런 게 좀 모자라가지고 빛이 들어오길래 어떻게 했냐면,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좀 어마어마한 까만색 종이를 다 붙여가지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했어. 그리고 이제 옆에는 책상이에요. 예전 집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케아에서 산 철제 서랍이고, 의자랑 이 책상은 아마존에서 샀어요. 얼마 안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얘도 이케아 등.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얘 사진 폴라로이드. 그리고 얘는 세리아에서 산 건데 이거를 매일매일 이제 뭐 날짜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얘는 향기 나는 디퓨저, 그리고 술, 그리고 실라스테이에서 받은 곰돌인데 얘는 그거예요. 뭐냐 진짜 평범한 그냥 1K 집입니다. 이 러그는 아마존, 이 슬레와는 유니클로에서 1,000엔 주고 샀어요.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아까 봤던 여기. 진짜 별거 없고 심플하고 그냥 깔끔한 집입니다. 햇빛이 완전 이렇게 직방으로 들어가지고 불을 안 켜도 불을 꺼볼까? 되게 밝아요. 도쿄 23구 안에 있는데 월세가 7만엔 정도 하고 진짜 괜찮아요. 관리비 포함해서 7만엔이니까 70만원? 말고 뭐 좀 보여드릴 게 있나? 예전 집이랑 월세도 만엔 9,000엔밖에 차이 안 나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로프트여가지고 여름에 덥고 막 습기 차고 베란다 없어가지고 다 안에다가 빨래를 넣으니까 막 습기 때 벌레 나오고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근데 여기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몇 시냐? 지금 4시 46분인데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물밖에 먹은 게 없어가지고 잠깐 아까 장봐온 거 좀 먹을 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배가 너무 많이 고픈 관계로 밥을 먹겠습니다. 안녕. 지금은 쳐다도 그렇게 싶고 있어요. 잘 찾았어. 난 이해시킬 자신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 왜 우리 집에 있어? 아, 이게 아니라.